안녕하세요. 수업 요약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오늘 수업 굉장히 잘 들었고,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암키로 바꾸면서 저희가 음성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약한 건 요쯤입니다. 제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발음이라 함은 발음이라는 게 포함하는 거는 이제 연음이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악센트나 인토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겠고, 그 다음 이제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겠는데, 톤을 따라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별로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소리를 약간 깔리는 편이라서,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이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읽었던 부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녹음을 다 해서 숙제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가잖아요. 암키로 숙제를 할 때. What will you do when you wake up? What will you do when you wake up? 이라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I will go to academy when I wake up. 이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녹음된 거를 듣고 따라서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악센트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쉬운 부분이라면 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인데, 쉬운 사람한테는 한없이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한없이 어려워요. 근데, 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야 될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영어 교육을 영어로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저 이전에는. 근데 지금 이거를 잘 캐치를 해요.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그런 것들을 말해내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이제 영어 영상이나 이런 거 봤던 것들이 여기서 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한데 캐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은 워킹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전에 드렸었어요. 순간적인 기억력이 제가 볼땐 짧았어요. 그게 이유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수업을 할 때, 내지는 뭘할 때마다 종이에다가 쓰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워킹 메모리, 순간적인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그걸 써놔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 거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이유일 것이고, 만약에, 그런 버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워킹 메모리가 성장을 못했다라면 그것은 결과일 것이고, 어쨌건 간에 워킹 메모리가 짧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뭔가를 말하면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이게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영어로,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그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하면은 이만큼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본인이 머리에다가 종이에 적듯이 머릿속에다가 워킹 메모리로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제가 I will go to academy가 아니라, will you go to academy? 아니, what will you do when you wake up? 이라고 하면은, will 이라는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미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간 요소들은 다 파악을 했어요. 뭐, 무엇을? 이라는 what이 파악이 됐고, 너가 일어날 때 한다.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 시제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해서 대답을 과거 시제로 한다든지, 나는 뭐뭐 했다라는 걸로 말을 한다든지, 내지는 나는 뭐뭐 한다라는 평소 시제로 대답을 한다든지라는 부분을 보여요. 근데 이 시제 또한 오늘 수업 안에서 많이 고쳐졌어요. 왜? 계속 제가 지금, 그쪽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소리를 기억해서 반복해내는 과정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여기예요. 발음을 저를 따라한다는 거, 그걸 따라하려면 기억이 일단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려면 워킹 메모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워킹 메모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아,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게 있어요. 아이가 발음을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드렸던 게, waited.
waited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쓰면 waited예요. waited. 왜로 쓸게요. waited. 내지는 did. 이런 식으로 약간 뒤에 비급 발음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들으면은 아이의 머릿속에는 waited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t와 키 발음의 사이에 구분점을 못 잡았었어요, 전에. 그죠? 근데 이걸 따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구분점이 잡혔다는 소리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web이라는 발음을 했을 때 이게 web인데 wham으로 자꾸 들려서 wham으로 자꾸 발음을 다시 해내더라고요. 지적을 네 차례 정도 했을 때 다섯 차례였을 거예요. 이거를 웹으로 다시 인지를 해냈어요. 근데 이게 전에 모습에서는 제가 수업 중에 한 10몇 분을 소비를 해도 그게 절대 안 잡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잡혀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시제 파악에서 조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아이랑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패턴 인지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나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말 돌려서 말랑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패턴 인지가 느려요. 잘 못해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패턴 인지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것을 제시를 해주고 이것과 이것을 가르쳤을 때 어떤 학생은 이것을 A라는 패턴 박스에 담아서 불러올 때도 연산이 빨라요.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연산이. 근데 만약에 이런 패턴 인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가냐면은 이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A와 B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불러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주머니에다가 물건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오른손에는 핸드폰, 오른주머니에 핸드폰, 왼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차키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키가 왼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왼손이 움직여서 가면 되는 건데 오른손이 가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두 개의 주머니일 때 그 정도 문제고, 두 개의 물건일 때 그 정도 시간인데,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한 개의 주머니에 다 들어있다면은 뭔가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패턴 인지 내지는 카테고리화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시제 파악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근데 지금 시제 파악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가르치는 속도를 배우는 속도로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이가 비단 그냥 영어를 배워서 영어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를 배워서 영어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아이가 이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해결된지 모르겠는데 저도 분명히 여기에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다는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어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결과인지 이유인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맞아요. 영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음성 쪽으로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문제는 아닌데 학습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은 맞아요. 이게 지금 해소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이게 해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약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몇 번만 더 유지돼서 보이면은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고민했던 아이에 대해서 부분들이 아예 기억도 안날 정도로 다 완벽하게 녹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어요. 네, 좀더 확실해지면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